네, 4년 동안 열심히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아직 충분한 성과를 못 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고 개교시키는 일이라든가 또 이 지역의 에너지 산업 또 화순의 백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좀 연속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회 내에서 이런 갈등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타협의 정치가 없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묵혀있는 여러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민생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절벽 그리고 일자리 감소가 굉장히 우리 경제 전반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하는 사회를 타협하고 미래로 나가는 사회로 바꿔가는 역할을 국회 내에서 하고 싶습니다. 인구 절벽 해소, 청년 일자리 확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가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국회 내에서 하고 싶고 지역적으로는 한전공대 유치한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고 에너지 밸리로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나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화순 같은 경우는 백신 산업 또 의료 산업을 통해서 화순에도 새로운 의료 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주의 한전공대와 에너지 산업, 화순의 바이오 메디칼 산업, 그리고 광주의 AOA와 전기자동차 산업이 함께 묶여서 삼각축을 구성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면은 광주 호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